네, 다음 모실 분은 우리 공화당의 자랑스러운 청년 당원 중 한 분이시죠. 최지민 청년 동지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당원 최지민입니다. 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서거로부터 54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세운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걸 걱정하며 모여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분이 남기신 가장 유명한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 어디로 뭉칠 것인가? 어떻게 뭉쳐야 할 것인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아무 곳에나 가서 뭉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장사를 하는 사이비 보수들은 우리 공화당과 진정한 의미의 보수 우파들을 이렇게 공격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거들어거리며 우리 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 왜 너희들은 태극기 집회를 하느냐라고 비하와 모욕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무 곳에 나가서 뭉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에 뭉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결코 보수와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팔면서 보수파의 가치를 능멸하려는 그러한 시도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화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뭉치면 산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자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어떤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보호해야 하는가? 지금 종북 좌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도착 외구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보수 우파 진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친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일본놈 외구의 후예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엇이냐? 우리가 존경하는 두 분의 대통령,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박근혜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적통을 훼손하고자 내세운 것이 이 도창 외구 프레임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종북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로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다음에 자신들이 정통으로 만들고 싶은 북한 인민민주주의 저 3대 세습 정권에게 정통성을 주려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한 정치에 뛰어들게 된 최초의 계기 중 하나는 바로 그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돼 그 당시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항일운동을 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친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일장기를 들자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해서 친일 도창 외구 프레임을 씌우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에 대해 고발하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손이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1년여 전에 입수를 해서 우리 공화당의 정신인 대한애국당 지도부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 일본어로 돼 있는데요. 일본 관계자, 일본 조직, 일본 관련된 조직에서 일본어로 만들어서 일본인 투자자인지 뭔지를 모으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자료에 뭐가 있느냐? 지난 2019년 3월 1일 3.1절 100주년 된 행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일본이 준비하죠? 3.1운동은 우리나라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일운동하던 그런 날이었는데 이거를 왜 일본인들이 문재인을 내세워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제가 관련된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확장해서 보시면 보일 겁니다. 관련된 내용은 한글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 지도부에서는 1년 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거를 원 코리아 원 드림이라는 그러한 현수막을 들고 있는 문재인 얼굴을 내세우면서 이거를 이 행사를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3.1운동의 상징은 뭐예요? 태극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 어디에도 태극기가 없어요. 태극기가 없어요.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설명하는 책자에 태극기가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느냐? 3.1운동을 평화통일운동이라느니 건국운동이라느니 이렇게 곡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워딩은 북한에서 말하는 표현법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을 뭐라고 칭하느냐? 조선민족이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조선민족이라고 칭하는 거는 자기 비하적으로 하는 말 아니면 북한밖에 없습니다. 조총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일본어로 된 책자에서 일본 참여원들이 연루된 책자에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던 건 문재인의 사진입니다. 문재인이야말로 도착 외국 아니겠습니까? 도착 외국 문재인을 끌어내자! 이 문재인 씨는 자기가 도착 외국 짓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북한하고 빌붙어서 그쪽의 수석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면서 이제는 북한의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의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을 겁니다. 일본 돈도 들어와 있고 북한 돈도 들어와 있고 러시아 돈도 들어와 있고 중국 돈도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공화당을 친중이니 친일이니 수많은 파리들이 모욕하는 동안에 진짜 친일 진짜 친중 매군도들을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놈들을 살려주실 겁니까? 우리는 이런 놈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문재인을 위시한 좌파 독재 정권들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생각인가? 과거에 그들은 일본과 장사하고 북한과 장사하고 중국과 장사하고 앞으로 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마술을 뻗치면 기꺼이 그들에게 붙고도 남을 놈들입니다. 이놈들은 도착외구라는 말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저 도착 매국노입니다. 매국노는 피를 타고 유전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도착 매국노라고만이 규정해야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그에 복속하고 있는 수많은 세력들을 일시에 소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당당해지십시오. 도착 외국 프레임에 절대 밀리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나라에는 도착 매국노가 있음을 알리시고 도착 매국노를 근절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